이 마지막 강의 대미를 장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희정 지사님은 이 나라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내년 12월에 있을지 아니면 내년 3월에 있을지 1월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대통령 선거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쁘신 분을 목민관 학교에 초청하자니까 제가 참 염치가 없었는데,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신 것은 우리 강서 목민관 학교의 빛나는 명성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강사님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지금 잘생기셨어요. 네, 고마워요. 네. 근데 제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근데 두 분이 소개하셔서 두 분이 뭐 아, 예. 지금 아, 수하로. 아, 그건 알겠는데 우리 두 분 선생님들. 네. 저희 예, 두 분 선생님들 소개시키길래 아, 저 이제 내려갈게요. 아, 내려가실까요? 아. 혼자서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마세요. 네. 그냥 소개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안희정입니다. 예. 우리 부처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진성준 교장 선생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 지역별로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정당이 개최하는 시민학교에 모여서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정말 굉장히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시고 같이 하실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열받아서 그러신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자꾸 열받게 할 필요도 있나 봐요. 예. 예, 그 어쨌든 우리 정당 활동 내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로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진성준 우리 주기장 선생님도 정당으로서 정당 활동 오래 하셨습니다. 저는 89년부터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학생운동까지 치면은 1980년에 첫 번째 잡혀 들어갔으니까 잡혀 들어가서 학교 잘린 걸로 치면은 1980년부터 그랬으니까 36년 됐습니다.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어머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좀 출세하라고 했는데 학교 잘 보내니까 학교 잘리고. 하여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감이든 공적 정의감이든 어떤 정의감의 입각에서 제 인생을 이렇게 선택해 왔던 이 과정의 시간을 보면 저도 36년이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를 겪었고 우리 사회는 그만큼 좋은 민주주의 국가로 저는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촛불광장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 힘은 대통령은 부끄럽지만 저는 국민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대한 국민들이 주권자들 앞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무한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 결코 주권자들이 소위 말해서 나라 살림을 산다는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그 국가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거나 상식을 위배해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역사에서 그 유정자는
임금님이든 왕이든 누구든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한 주권자의 나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위대한 주권자의 나라다. 이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나누어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또한 현실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정당이 주권자들이 나서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네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정당과 정치라는 큰 틀로 보면 정당과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권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치와 의회 시스템이 주권자들의 그 수준에 사실은 못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 정치인으로서 주권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벌써 한 5주째 대한민국이 거의 대통령이라는 리더십이 부재하고 공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한일 군사 정보 협정도 막 뭔가 진행이 되고 경찰 인사도 막 진행이 되고 하여튼 뭐 어떤 정신으로 누가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거의 지금 편의 상태의 우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께서 지도력을 회복해서 국정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이미 상황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있게 정치와 정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사퇴할 뜻이 없어 보이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러한 5주 이상의 국가적인 공백 상태를 놔두고 나서도 그 버티는 힘이 뭔지가 참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우리는 뭔가 좀 더 정직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 아니겠는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화도 나고 또 어처구니도 없습니다, 사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의회가 남아있는 헌법적 권력으로 탄핵을 들어가야 될 텐데 새누리당이 잘 협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나보면 너무 쉽게 용서를 구하고 너무 쉽게 반성하는 사람은 별로 믿을 게 없나 봅니다. 반성을 하더라도 정말로 책임 있게 반성을 하는 사람이란다면 반성이 쉽게 안 나옵니다. 몇 대 두드려 맞더라도 한참 생각한 다음에 반성을 하지 부모님이 회초리 들자마자 반성하는 건 반성 아닙니다. 매 안 맞겠다는 거지. 우리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진솔한 반성은 그게 아닙니다. 회초리의 두려움이 반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뒤의 과정에서 내 마음에 어떤 반성이 일어났을 때 흘렸던 눈물이 뜨거운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용서를 구하고 쉽게 반성하는 행위를 정치인들이, 특히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 갑자기 모든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에 이렇게 하나씩 다 들고 뭐 했잖아요. 뭐라고 썼지 그때? 네? 하여튼 뭐 되게 잘못했으니까
뭐 용서하시고 도와달라는 취지의 포스터였습니다. 저는 100개의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펴보더라도 한마디의 언행에 대해서 신뢰를 얻는 일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책 몇 개 없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라 살림을 사는 사람들은 또 나라의 정치, 국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와 국가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법은 별로 이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농담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야, 사실은 또 우리 법 없어도 다 삽니다. 지금 사실 동네 개모임 하는데 무슨 상법에 뭐 걸려가지고 개모임 합니까? 그거 없어도 우리 개모임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상식이라는 그 룰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큰 집단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비로소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약속 지키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국민으로부터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런 것을 죄다 얻어가지고 국가라는 권력을 만들어서 그 국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익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이 국가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좋은 살림 솜씨도 있지만 가장 핵심으로는 그 사람이 공정할 것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위배하지 않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신뢰 하나를 지켜내는 것이 저는 모든 정치인들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 정치는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선거 때 표만이 얻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만인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값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날보다 문화적으로는 많이 소위 말해서 갑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문화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되면은 뒷자리에 쫙 앉아가지고 교통이 잡으면 저놈 이름 적어와라 그러던 시대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투표자와 유권자는 다수이고 선택된 자는 그가 선택된 소수의 자이기 때문에 그가 결과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독선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기본은 우리 모두 나가다 마찬가지로 이 상식적 믿음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맨날 선거를 여러 번 해본 어른일수록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그리고 선거 때 가면은 선거 때만 빼쭉 이렇게 들여다보고 선거 끝나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상은 저도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나가서 예를 든다면 국회에 나가서 아니면 나라 살림을 열심히 살아야지 맨날 여기 다니면서 명함이나 다니고 다니는 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도 해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그런 정치꾼으로 취급하십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건 선거 때만 코빼기 보이고 선거 끝나면 보이지도 않네 라고 하는 그 주권자들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정치가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가 사회적인 이 사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 현실의 정치가 답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매일 와서 자기한테 안 부인사라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정치는 나는 잘 모르겠어. 당신들은 당신들만의 정치를 할 뿐이야.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그걸 다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역시 마을 일을 살던, 살림을 살던 우리 모두의 대표를 봐주고 어떤 살림을 사는 일은 늘 어떤 비난과 불만을 늘 안아야 되는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정치가 국민들에게 받았던 그 불신은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라고 하는 믿음을,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주권자들과 전혀 우리는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이제 몸에 붙여내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이든 정치행위든 아니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저 법관이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시민들의 모두의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정당과 정치는 여전히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냥 쇼합니다. 그렇게 쇼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득표율을 얻고 끝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론과 여론을 통해서 선거 때의 여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를 얻는 것과 어차피 그 수십만 명의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일일이 듣습니까? 대략 여론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주권자들을 여론 조작과 여론 조작과 여론 형성의 대상자일 뿐이지 여러분들을 주권자로 보는 마음이 차츰차츰 엷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주권자와 넘어야 될 불신의 강의 본질입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민관 학교를 통해서 이런 지역별 정당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저와 같은 정치인들의 행위가 여러분들께 저 사람들 저 피워드리려고 저럴게요 라고 하는 이 불신의 강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참 복잡한 겁니다. 근데 그 불신의 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선심성, 시혜성으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이 이야기는 좀 줄이겠습니다. 정치의 신뢰의 자산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로 가야 되고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말과 언행이 신용이 가도록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그 사람의 눈빛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지 빨리 돌아가는 머리에서 그 눈빛이 나오는지 우리는 보면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뢰를 형성을 해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로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수준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 87년 60항쟁 이후 헌법을 만들어지고 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우리가 직접 손으로 뽑은 6명의 대통령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권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이 문제를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지만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권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좀 더 다른 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좀 심하게 공격했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유승민 씨가 청와대의 압박에 하루아침에 원내대표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뽑아놓은 대표를 입법부와 행정부의 삼권분립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가했다고 그 대표를 자기들이 뽑아놓은 대표를 자기들이 쫓아내는 이 어이없는 의회 정당 정치의 수준, 이게 문제인 겁니다. 헌법에다가 그러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고 써야 합니까? 사실은 지금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든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는 새로운 변화들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제 말에 대해서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의회의 지도자와 정당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와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 하지 않는데 헌법과 법률을 만들든 그게 작동이 될 리가 없습니다. 왜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어야 합니까? 왜 의회의 지도자들은 실질적으로 법률의 입법 수준을 높여서 행정부를 이끌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현재 진행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불행, 3년차, 4년차가 되면 대통령은 인기 떨어지고 검찰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을 수사해서 대통령을 열심히 때리면서 검찰 조직의 중립성과 검찰 조직이 얼마나 필요한 조직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힘 떨어진 대통령은 끝내 인기가 떨어져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되어야 되는 이 똑같은 사이클,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당 정치가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은 정당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2008년도 첫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됐던 때 제가 미국 덴버에 민주당 전당대회 초청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2008 민주당 대선 공약 강령집이 300페이지가량 나오는데 그게 민주당 이름으로 강령집이 나옵니다. 공약집이. 대선 후보가 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선에 도전하더라도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제까지 지향해온 그 강령과 정강 그 범위 내에서 그걸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에 대한 요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제 솜씨를 자랑하는 것이지 갑자기 민주당이 걸어왔었던 그 모든 것을 제가 다시 백지에서부터 써야 될 권한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정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책 지도부 외에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도 계속해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추미애 대표와 당 지도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언급들을 삼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정당인으로서의 저의 요구입니다. 정당을 그렇게 악화시키면 안 됩니다. 매번 한번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세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당장악하고 대통령 돼서 장관 장악해가지고 이끌고 가는 이 대통령의 이 패턴을 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일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되니까 동교동, 김영삼 대통령 되니까 상도동, 노무현 대통령 되니까 친노,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친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친박,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 내에서도 그들의 정권이 되고 그들의 정권들이 집권 말기에 가서는 고립되어서 끝내 당에 출당되어지는 이 악순환, 이 악순환의 구조를 깨야 합니다. 어떻게 깰 거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정권 교체는 정당의 승리이지 저 안희정의 승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당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도전하면서도 예비 후보로서 저는 모든 후보들과 당원 동지들한테 제안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동지입니다. 링을 만들어 주십시오. 후보들이 와서 경쟁하게.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해서 그 후보 뒤통수 때리지는 마십시오. 동지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경선이 끝나면 한 당원 동지가 되어서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파 조직처럼 자기 각각의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친소관계를 가지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후보가 되고 대통령 되는 이 구조, 이건 춘추전국 시대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정당이 집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선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조직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은 당의 정책이 연구원에서 내야 하는 것이고 조직은 시도당의 조직이 각각의 후보들에게 자기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걸 자기 사람을 친소관계를 갖고 맨날 밥 사고 술 사고 술 사고 전화 24시간 전화 돌려가면서 형하고 관계 맺어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의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적 관계를 넓혀가지고 그 품을 가지고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의 이 도전은 또 제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정권 민주주의에서의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이 승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개파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당의 승리가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30년 된 민주당 직업 정당인 안희정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대통령은 5년 임기 끝나면 집에 가십니다. 그러나 대북평화노선,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 확대 전략,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구조에 대한 경제민주화 전략, 지역균형발전 전략, 뭐 다양한 정책들은 정당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돼야 합니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 36대, 37대 두 번에 거쳐서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전임 지사님들이 했던 모든 사업과 명칭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4년짜리, 5년짜리 살림하면서 새 세상 만들 것처럼 뭘 그렇게 세관 살림을 다 바꿉니까? 저는 이러한 방식의, 즉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무슨 혁명기 때 혁명정부 바꾸듯이 하는 이러한 정치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불신과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집권해 대통령은 5년짜리 단임에
설령 4년 두 번 하더라도 8년 하시면 집에 갈 뿐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책과 기준을 유지할 때라야만 민주주의 사회는 작동 가능합니다. 또 그래야만 주권자 입장에서는 AS도 받고 리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량품 하나 나왔다고 얼른 간판 바꿔버리고 나는 그 제품 몰라요. 저 사람 이제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 48년 헌법 만들고 나서부터 1948년 헌법 만들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정당 이름에 간판 바꾼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쭉 써서 내려가면 A4용지로 8장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정당과 정치를 과연 주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올여름에 선풍기 샀다가 내년 여름에 다시 선풍기 좀 쓰려고 열어보니까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AS 받으러 가려니까 그 선풍기 회사가 없어져 버렸네. 작년에는 신일이었는데 올해는 3일이라고 써서 나오네. 그러면서 나는 모른다고 어쩔 이러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지는 그 책임성만큼 그 시장은 발전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시장에 가가지고 전카페 붙어있는 옷 사셔본 적 있어요? 일단 팔고 나면 그만이지. 바가지로 썼던 뭐 십밥을 오바라크가 어디가 안 돼 있든 뭐든 그냥 사고 팔면 끝인 거예요. 그때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가격과 품질과 AS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안심한 안정적 소비 구조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발전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정당 정치도 결과적으로는 주권자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대신에 주민등록증을 꺼내고 도장을 꺼내가지고 찍는 행위입니다. 똑같이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국가 정책을. 근데 국가 정책을 책임지고 소비하는 그 주권자들이 기껏해서 물건 사놨는데 인기 없다고 대통령 발로 차버리고 당을 새로 바꿔버리면 그 선거 하나만 하죠. 그럼 그 선거는 뭐가 됩니까? 똑똑한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서기 게임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정당과 선거가 정책으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이가 영남은 영남끼리, 호남은 호남끼리, 충청도는 충청도끼리 학교는 학교, 인맥 찾아서 그래서 예, 뭐 필요하십니까? 제가 대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차 빼야 되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소나타 47보에 9127 차 빼주세요. 빨리 제 강의에 아주 심각한 지금 방해가지고 예. 예, 또 있으면 가져오세요. 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당이 집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지도자들과 대통령 후보의 도전자들이든 국회의원 도전자들이든 정당의 가장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헌법기구가 정당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조항보다도 먼저 앞서서 나오는 것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천만 명이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맨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표해서 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갈등들을 대표해서 논의해가지고 의회에서 논의하고 일상적으로 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 주권자들의 뜻을 국가에 반영시키라고 헌법에서 제일 먼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정당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이런 방식으로 헌법을 만들고 나서 70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치와 주권자들이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 사실 근데 이거 하려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이 멋있는 말을 하려고. 아니, 이술 있는 사상은 저밖에 지금 못합니다. 진성준 교장님도 할 수 있지만 왜냐면 제가 지금 질곡이 많아요. 어?
그래서 어떤 당에서 감옥 그 대선 자금 수사에서 누구 감옥 가야 된다는 거냐 감옥 가고. 아 그래도 갔다 왔더니 한 자리도 안 줘가지고 집에서 내 놀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끝나가지고 나도 어디 좀 출마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당 선배들도 아니고 박재승 변호사인가 외부 시민사회단체도 갑자기 덜렁 나오셔가지고는 박경철 시골의 사람 아 그분들이 또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아 그분들이 정과자는 안다 이러니까 갑자기 저는 원선에다가 그냥 잘렸어요. 아 그때는 정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봉화마을 내려간 양반은 미안하다고 울고만 앉아 계시고 내가 자네한테 뭐 도움도 안 되고 미안해서 어쩌냐 이러고 계시고 그렇다고 또 그 당시에 당에서는 우리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개혁당 해야 된다고 나가서 또 그걸 또 나가서 또 개혁당 만들고 앉아있고 그 내가 공천도 못 받고 있으니까 또 주변에서 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당에 남아가지고 공천 내가지고 저런다냐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공천 탈락시킨다고 라디오에서 2008년 3월 달에 라디오에서 내가 어디 지역에 이제 잘해보자고 산업방 자담회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길 가려고 하는데 차 안에서 안희정 배제하기로 했다고 뉴스에 12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 간담회 모임을 가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어디에 하소연할 수 때도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에 가서 당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지금 상황이 이래 됐으니 내가 얼른 서울 좀 가봐서 하소연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 밤이 넘으면 다음 날이 돼버리면 저랑 그동안 지구당 창당을 했던 많은 동지들이 논산, 금산, 계룡에 있는 동지들이 무조건 못 먹어도 고하자고 이 이제 가스통도 있는데 우리라도 왜 못 하냐고 할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밀려가거든요. 그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저녁 11시에 얼른 편지 써서 당 공심위의 결정을 승복합니다고 편지를 써서 그냥 발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요. 사람들이 더 큰 포부가 있을 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기약할 수 없는 공포는 못 참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될 목표와 포부가 있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제 포부와 목표. 민주주의 정당을 바로 세워보자. 민주주의 정당을 바로 세울 때라야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이어서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확고히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것이 제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이 오래 굶다가 한 끼 잘 먹는 것도 안 좋아요 사실은. 네. 뭐 지금 뭐 이런 말 멋있게 해서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과정 한 10년 굶어가지고 이 한마디 하려면 되겠어요. 너 몸가에 안 남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정당이 집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커피 광고는 아닙니다. 잠깐만. 근데 정당이 집권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는 대선 주자들도 도전하시는 분들도 또 당권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저는 우리 동지들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의 대표자들과 후보자들을 뽑는 그런 성숙한 정당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 주십사.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아무리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제 인생을 대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고 당신은 당신인 겁니다. 다만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에서 같은 깨어있는 시민으로 만들어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우리는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지를 가지고 우리는 같이 연대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당을
정당이 기반한 집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개파나 개인의 집권이 아닌 정당의 집권을 되기 위해서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더 한 가지 포부가 더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민주당의 승리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국민과 역사적인 큰 전환을 결정하는 국민 모두의 승리와 결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 또한 동지입니다. 우리는 좀 더 5천만 명이 이 국가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될 많은 주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 그리고 또한 분단되어지는 속에서의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 이 분단을 평화로 이끌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전통적인 한미의 전략적 군사동맹 하에서도 우리의 실질적인 먹거리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의 미래 발전 전략.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다 서로 한자리에가 모이기가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한미 관계 잘 풀면 한중 관계가 잘 안 풀리고요. 남북 관계 잘 풀면 이게 또 한미일 관계가 잘 안 풀려요.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던 대한민국 5천년 역사가 뭐였습니까? 끊임없는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분열되고 침략당해온 역사입니다. 개항기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좀 더 잘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왜 유년 시절에 안 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개항기 때 대원군이 오랐는지 명성황후가 오랐는지 김옥빈이 오랐는지 전봉준 동학이 오랐는지 그 따져가지고 뭐합니까? 식민지가 돼버렸는데 오늘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단결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야 진보와 보수의 진리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가와 5천만 국민들의 공통된 진리를 못 모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자기의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자기 51% 탁탁 긁어가지고 이길 생각만 합니다. 나중에 집권한다면 내가 잘해주면 되겠지.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분들은 아예 뭐 잘해준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내 편만 가지고 니들은 국물도 없어. 나는 무조건 내 편만 껴안고 살 거야. 그렇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정치하신 거 아닙니까? 애제 5천만 명의 대통령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진보 진영과 야당 입장에서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했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지도자이고자 했습니다. 그 5천만 명의 지도자 입장에서 정파를 뛰어넘어서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5천만 명 국민들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기동으로부터 대통령이 너무 역사에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여의도와 정당 정치를 너무 간과했다라고 늘 푸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라고 푸념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5천만 명의 국가 이익을 대표해서 그 대표자로서의 통합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파를 뛰어넘어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나라입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무능과 수준 이하의 상태를 걱정하는 표일 것이고, 제가 말하는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것은 여야와 정당을 초월해서 국가 이익을 향한 지도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당 정치와 정치 지도자들의 한계를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표계산에서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을 안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집권 전략과 집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표 좀 더 얻어보자고 잔머리 굴리는 수준의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과정까지 제가 깨달은 바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5천만 명 국익의 수호자야 되고 국가 지도자여야 합니다. 의회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의 대표이지만 국회로서 국가의 회의로서 국가의 이익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국가의 이익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늘날에도 이 상황에서도 서문시장 10분 배회하다가 돌아오신 박근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를 이런 식으로 정파적 이익으로 다들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아예 국가 이익이라는 공통의 우리의 합의는 없고 각각 정파의 이익만 가지고 자기 표 긁어모으는 게임으로 정치를 이해합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정치와 정당을 불신하고 있는 가장 깊은 불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 시장에서 초등학교 문턱도가 안 가본 그 도라지 캐는 할머니가 니들 정치하는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뭡니까? 그 할머니가 진보 보수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을 가지고 정말로 정치하는 놈들이 국가의 이익을 가지고 이끌고 있냐, 이 와중에서 니들 계속 평계선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한 당내에서 자기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나랑 소주를 먹어서 형님하고 관계를 맺었든 안 맺었든 그 사람이 매일마다 전화해서 나한테 안부하고 안부와 친밀감을 표현하든 안 하든 민주당이 가져온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리 당이 걸어왔던 평화, 연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리고 또한 외세의 부대낌 속에서도 좀 더 줏대 있는 나라의 수립, 뭐 이거 하자는 게 우리 민주당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주장하다가 김구 선생님 흉탄에 돌아가셨지요. 장준하 선생 그렇게 돌아가셨지요. 무수히 많은 거리에서 촛불 든 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다 그렇게 죽어나갔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후손으로서 그 역사를 이어받는다면 정파와 개파의 승리를 뛰어넘는 정당의 집권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는 당원 동지들을 결집시켜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야당과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그런 의미로 국민들께 부여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아버님 세대로부터의 정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시대는 이것을 뛰어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팔이 설령 안으로 굽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이라는 대의에 입각해서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공적 생활들은 우리 모두나가 다 그런 공적인 책임감과 의무와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동네에 환갑잔치가 있었는데 소두밭 뚜껑을 이제 엎어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을 부쳤습니다. 아줌마들이.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애들과 깡통차기를 했는지 뭐 비석치기를 했는지 놀고 있는데 그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인자한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늘 저를 위해서 늘 잘 웃어주셨고 저도 안아주셨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눈치가 이상합니다. 그 아줌마의 아들 내 친구가 슬금슬금 내 눈치를 보더니 부엌 쪽으로 가더니 그 아줌마한테 가서 뭔가 환불대기 얻어먹고 나오더라. 먹을 게 귀했던 시절이긴 합니다만 그때 제 마음의 배신감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불러서 한 점 주지. 우리가 정말로 빈곤했던 시절에 그렇게 내 새끼 우리 한 불러다가 환불대기 먹일 수밖에 없었던 그 빈곤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는 이제 벗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애 모두 불러다가 다 먹일 수만큼 우리는 그 정도 밀가루와 배고픔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전환을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내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번에는 정당 집권이 되어야 합니다. 정당 집권이 되려면 입법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기와 개파와 개인의 집권이 아니라 정당의 집권이 되도록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운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좋다고 하는 운동의 수준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좋지만 그 누구의 도전에 대해서도 오픈마인드로 그것을 열려고 하는 냉정한 배심원들의 입장을 당원 동지들이 띄워주시길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책임있는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단과 G2체계 내에서의 외교안보 통상의 이 위험과 또 예를 든다면 조선산업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조선산업 구조조정하면 거제도에서만 해도 실업자가 수만 명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진보편 만들고 기업주와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보수 쪽만 들면 이 논의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합의와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얻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두루 불신을 안 얻으면 화끈한 지지자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량이 저는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당과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귀와 마음을 열고 저의 이야기를 저의 이 소신을 들어줄 당원 동지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그 마음으로 열심히 도전하고 당원 여러분들과 토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강연 잘 들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네,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말씀하시죠. 편하게.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다니는 원현우라고 합니다. 예, 예. 그 아까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예. 국익을 위해 단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우리는 민주주의자로서 다양성의 가치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결과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독재 시대의 단결은 닥치고 단결입니다. 민주주의의 단결은 다양성 속의 단결인데 그 단결은 가장 바탕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의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단결입니다. 어느 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감복받고 설복당해서 인격적으로 누군가한테 무릎 꿇는 것이 단결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과 다수결 제도라는 규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때 우리는 그것에 승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다수결을 조자룡 헝칼처럼 마구 휘두르면 다수결 제도는 무너집니다. 이 다수결은 충분히 서로 간의 대화가 됐다라고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다수결을 통해서 다수의 지위를 점한 의견이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수가 된 의견과 세력은 사람의 합리적 상식에 기초해서 그 다수파의 힘을 행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통령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권한을 다수파한테 또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독재자의 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밟자는 얘기도 아니고 소수파를 밟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아지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아지겠다라고 한때 생각을 해서 전체주의 정치체도 나오고 독재체제도 나오고 계몽군주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정치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 수천년의 결론은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한 사회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주의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기 전에는 원칙은 센 놈이 다 먹는다였습니다. 닥치고 따라와라. 그게 정글과 동물의 세계의 법칙 아니었습니까? 그 동물의 세계의 법칙을 우리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러나 비로소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혁명을 계기로 민주주의 제도를 완성함으로써 여성도 장애인도 사회적 소수자도 노인도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도 인권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모두의 현재까지의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쪽 세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은 충남인데요. 저는 집은 김포고 사업은 가양역 근처에 사는 최현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 도지사님을 충남 사회에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존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지사님께서 그 도지사 출마 선언에서 하신 그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깨야지만 우리가 나라의 미래도 있고 우리 후손들에 대한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지난 우리의 역사가 영호남으로 나뉘어서 마치 그 신라와 백제로 나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정치를 해왔는데 그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밝혀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옛날 땅에다가 글씨 써놓고 모래를 뿌린 다음에 글자 찾기 게임 한 적 있잖아요. 뭐 안 해보셨나요? 네, 운동장에서 그런 게임 한 적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가장 깊이 있는 이 골짜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이 가장 오래된 이 구획들이 오늘날에도 현실 정치의 흔적으로 남아서 늘 이렇게 현실 정치의 연구주의나 지역주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는 이것을 또한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1990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노태우 씨의 3당 합당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을 호남으로 고립시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정말로 김영삼 대통령의 100가지, 1000가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제 스스로는 용납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호남과 비호남, 반호남, 이 구조에 우리는 갇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DJP 연합을 통해서 겨우 뚫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벽에 도전해 왔습니다. 노무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부산에서도 충청도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깃발을 가지고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충남 같은 경우는 10개의 지역구 중에 5개의 지역구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고 15개의 시군 중에서 가장 큰 시급 시장들은 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뀐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주의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그 틀을 좀 뛰어넘어서 지도자들이 지지를 결집하고 정당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과 우리 국민의당 지도부들께도 말씀을 늘 드립니다. 이 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당입니다. 여기에 호남 정통지지세 따로 있고 친도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향들은 통합을 지향하는 좋은 리더십이 이 당과 또한 매번이 선거에서 그 통합을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는 이런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발전론입니다. 우리 쪽에서 대통령 나와야 예산 조금 더 온다. 다리라도 하나 더 먼저 놓는다. 고속도로라도 하나 먼저 놔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계기가 생긴다. 이런 지역발전론입니다. 이 지역발전론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통령 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내야만 장관이라도 한 자리 우리 지역 출신들이 더한다 이겁니다. 이 싸움의 구조는 결과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대통령을 밀어가지고 국민들 5천만 명이 내는 국가 재정을 자기 지역에다 더 끌어당겨 쓰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조를 깨주려면 지방자치를 좀 더 강화해줘야 합니다.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한과 재정을 줘서 그쪽에서 책임지게 해줘야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부산의 영남의 신공항도 사실은 자치단체의 자기 재정사업으로 권한과 책임을 줬더라면 이렇게 안 싸웁니다. 그걸 지금 국가재정을 사다가 서로 자기 지역의 국가재정을 끌어들이기 싸움을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맨날 그거 따느라고 국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에다가 많은 부분 이전을 시켜야 되고 또한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네. 가운데 줄 여섯 번째 네. 계신 분, 예예 예. 네. 질문하신 분. 네.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 아 여기 여자분 먼저 예, 하시고. 예, 예, 여기입니다. 예예. 예, 예. 예. 죄송해요, 제가 혼자해서 죄송합니다. 뛸게요. 아, 예. 아 이해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근혜 정치적 고향 대구 출신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저의 정체성은 지역보다는 좀 여성이라는 성별에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첫 번째 대학생이 질문한 것과 좀 연결해서 네. 그리고 지금 주제가 한국 정치의 미래라고 해서 좀 두 개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 그 소수자의 목소리 특히 젠더 이제 여성의 목소리 이것들이 좀 젠더 관점이 한국 정치의 미래라든가 아니면 진보 세력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어떤 전망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만약에 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라면 최근에 DJ DOC가 이제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지 못한 걸 알고 계시나요? 예. 얘기가 언뜻 들었습니다. 지금 촛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그런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또 나오면서 자칫 분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조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직접 듣고 싶어서 일부러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누구든 자기의 행위로서 비판받고 혼나야 합니다. 네가 여자니까, 네가 남자니까, 네가 가난하니까, 네가 학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학력이든 성별이든 지역이든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덮어씌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억울합니다. 그 행위로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로서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여성성으로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무능한 대통령으로 비판하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흔히 그거를 옛날에 뭐 저 운전하다가도 아 왜 여자가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신경질을 냈던 그렇게 싸부쳤던 여성 비하적 어떤 발언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류의 비판에 대해서 사실상은 그것이 매우 성차별적 발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지해야 합니다.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도지사 되고 나서 이제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젊은 사람과 어른이, 빈부, 학력, 성별, 종교, 인종,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세 텀이 출신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덮어씌우지 못하게 하자. 이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만 없으면 사람들은 안 억울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억울한 이유는 뭔가 내가 책임지지 않을 일을 뒤집어 써가지고 네가 책임지라고 하면 억울하죠. 네가 여자니까, 어르신이니까, 너는 아직 애니까. 이런 식으로 이 차별이 인격을 살해하는, 인격을 억압하는 그 구조 때문에 우리는 일체의 차별을 거부하는 일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 올리고, 근데 다만, 우리 모두나가 조금 이런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태도도 있고 그 문화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상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저 사람 완전히 몹쓸 사람이네, 나쁜 사람 같아, 기분이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완전히 확 사람을 그 해놓는 것도 그것도 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자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알려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고쳐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금 고쳐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얼마든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은 성평등 활동가들에게, 젠더 활동가들에게 이제 성평등까지 뛰어넘어서 젠더 수준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나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겉보기에 남자네 여자네 이런 구분도 떠나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과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다양성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 수준까지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여자네 남자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까지 사람으로 서로 존중해 주려면 이 시간까지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 좀 드리고, 좋은 질문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제일 높이 드신 한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네, 아까도 아까 미리 예약했던 저 남성분과 여기 가운데 여성분 두 분 동시에 제가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정호빈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5천만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건지가 의문이 드는 게 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좀 아쉬웠던 정책이 네. 그러니까 실현됐으면 했던 정책이 종부세 정책이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민이나 대다수 중산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상류층에게는 분명히 그게 손해가 되는 정책이고 그 사람들에게 더 이제 추가적인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위해서 쓰겠다는 정책인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슨 근거로 이게 국익이라고 5천만을 위한 국익이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그러니까 분명히 전 패배자나 아니면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5천만을 위한 국민이란 게 슬로건으로서는 좋지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그런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재분배 정책은 결국은 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필요 전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안희정 지사님은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하시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대선 예비 후보분들 모였을 때도 저는 신중하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감명을 받은 게 이제 뭐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도 부탁을 요구를 해서 근데 요즘 이재명 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뭐 그런 발언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대중들의 상식이나 교양에만 기대기에는 그런 대중들이 해소할 수 없는 답답함이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상식과 교양에만 기대면 그게 가능할지 이제 막 칼춤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 과연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그래서 오늘 뭐 문 전 대표님도 라디오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자 앞에 분 그럼 맞아요. 예. 여기 두 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잠깐 네. 기다리세요. 예, 네, 자, 네. 아니 먼저 선 예. 네, 여기 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해 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정치 혐오를 앓고 있는 청년 조한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적 속내, 정치적 공작, 정치적 해석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고 거기선 정치적 공작이 정점이 치달았고 그리고 그 담화문에서도 담화문이 뭐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미션을 보내고 개헌을 보내 얘기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야3당 탄핵 발의안에 무산이 됐던 오늘은 잘 되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청년들에게 정치를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한 부분 한 부분이 점점 정치를 더 멀게 만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불신의 관계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제 그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 뭐 당원 동지 뭐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도지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그 신뢰와 상식이 돼가는 관계를 위해서 도지사님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뒤에 부분부터 할게요. 그래서 어떤 간에 제가 잘 살아남아야 합니다. 진심입니다. 저의 의무는 제가 잘 살아남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 그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앓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기심 동기로 살아갑니다.
무조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보다는 우리 각자가 그냥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미워하거나 불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각각의 몸을 가지고서 각자의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기적, 자기 몸에 이롭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셀프 센터드니스,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이기심을 완전히 극복하는 우리가 객관적 선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 덩어리들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과정을 통해서 공익을 실천한다는 것, 이게 역사적 진보주의자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죠. 근데 이 말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제가 하도 역사에 대해서, 아, 이거 뭐, 보면 다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다 그러는데, 아, 이 역사에서 선을,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 부질없습니다. 그랬더니, 94년도인가 93년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점심 먹으러 가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하여튼 뭐 자네 말도 맞긴 맞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은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사람은 안 바뀌더라, 이거. 그래서 한 인생과 한 개인을 놓고 보면 이게 진화되고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류 역사는 진보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우리는 그런 이기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적 존재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전지시켜온 인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적 낙관주의가 진보주의자들이 가져야 될 역사 철학의 가장 근본이다. 이 생각을 저는 그렇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의 이 정치 혐오와 불신에 대해서 조금의 유류가 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이재명 시장님 뭐 이렇게 인기몰이하고 대중의 분노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보다 잘하라는 거죠? 예. 잘하라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대변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금팔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있을 반짝이는 면들이 다 다르는 겁니다. 이재명 씨나 저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나 다 2016년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각자가 자기가 어떤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조만간 그 햇빛이 제 면에 닿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가장 휘황찬란한 무지개와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좀 쑥스럽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믿고 살아보자고요. 다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시장님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도전을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나이는 저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 신인이란 말이에요. 신일 때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봤던 사람 아닙니까? 저 언덕 넘어서 어떤 바람이 부는지 경험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등산 채비를 할 때 저 언덕 넘어에서 부는 바람까지 계산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내가 좀 조금 더 어디서도 아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 워낙 문민관의 우리 시민들의 수준들도 높고 워낙 저를 또 진지하게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그 위로와 눈빛에 고무받아서 제가 이제까지 안 한 얘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무너질 겁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방 이후 70년 동안 김구를 쏴죽이고 모든 사람을 쓸어눕혔던 그 낡은 이념, 종북, 좌파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새누리당의 득표 기반이 안 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남, 호남, 충청도 구분해놓고 이 지역적인 표 대결 속에서
예. 그 뭐 질문지입니다. 그 속에서 새누리당이 기반하고 있는 영남, 영남 충청은 함 다 합쳐도 영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 딱 끼고 앉아가지고 상대를 야당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욕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들은 정치를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이 우리 현대사를 확실하게 정리해 준 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도 4% 나온다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그건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 데서 안 해봤던 얘기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보진영과 민주당은 지금 이대로 가면 됩니까? 진보진영은 그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붕괴에 걸맞게 진보진영은 지금 이대로 그냥 딱 서면은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것은 표피적으로 보면은 국민의당과 민주당 친노 김대중 노무현 동기동에서 이 분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있지만 더 본질로 가면 국민들은 진보 진영과 민주당 진영에 대해서 집권 세력에 대한 믿음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한 집안으로 치면 마지에게 주는 그런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는 못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바른말 하는 차남처럼만 서 있거든. 한 집안을 책임지는 마지는 모든 것을 다 안아야 마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진보진영과 우리 야당은 바른말 하는 사람 정도의 수준에서 더 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 막 반대 시위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막 반대 시위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우리가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만큼은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끝난 다음에 우리 민주당과 우리의 정당이 했던 일은 뭡니까? 똑같이 가서 한미 FTA 반대한다고 데모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국가를 어떤 미래 전략을 통해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못 준 겁니다. 그때그때 사람들이 여론에 따라서 비난이 비등하면 얼른 그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역과 수출, 경제 통상 전략에 있어서 개방 전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한미 FTA라면은 맹장 수술하는데 1,000만 원 들고 2,000만 원 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를 양껏 조롱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양껏 조롱했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산업구조 재편기 때 노동시장 유연성을 하지 않고서는 산업구조적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실업자들과 사회적인 그 추락의 고통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서 김대중 정부 때 대한민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사회안전망을 갖추기에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보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지는 이 추락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우리는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은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문제 사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나 유용성에서 제가 현재까지 들어본 바로는 별 유용성이 없습니다. 그건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의 전략적 군사동맹을 또 벗어나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보 진영과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미FTA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다가 두 달 반 동안 댓글로 매장당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처럼만이라도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했더라면 제가 그런 댓글의 비난을 좀 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두려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한테도 기회가 오겠죠. 예.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당의 동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그 전투력은 제가 볼 때는 가공할 이력입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이 새누리당 편했다고 봐요. 얼마나 골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가 예, 그 사람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잘 지내면 됩니다. 그리고 5천만 명이 합의하기 위한 정책이 가능하냐. 예, 5천만 명 뭐 합의하거나 뭐 대표한다고 그래서 5천만 명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을 젊은 친구들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종합부동산 과세 제도를 두어서 부동산 소유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소유와 그것을 통해서 얻은 부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세금 폭탄도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짜리 집 가지고 있으면 1년마다 매번 보유세를 2%씩 냅니다. 우리 종부세도 한 2% 수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보유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팔 때 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이때 냅니다.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세금으로,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통틀어 가지고 세금을 2%가량 물리는 제도가 종부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한 4~5조가량의 세수를 얻어서 그 중에 대부분의 이 돈을 지역 균형 발전에 따라서 지방 재정으로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국민과의 종부세 토론을 할 때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미보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세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난 집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 노무현 대통령 그걸 보면서 가슴이 덜컥 했더랬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때문에 재미본 건 5천만 명이 다 재미봤거든. 그렇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끔하게 해버렸거든. 대통령 되게 당하게 생겼다 싶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 당시 열린우리당과 우리 당은 이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에 여론에 휩싸여서 이 정책을 국민들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가장 멋있는 건 이건 옳은 정책입니다. 같이 맞겠습니다. 해가지고 노무현 옆에 가서 같이 돌맞으면 그 돌맞아서 정말로 집에 가실 분은 노무현 대통령인 거고 그 같이 옆에 서 있던 정동영 의장과 열린우리당은 의리 있는 놈들이라고 나중에 살아요. 그걸 대통령을 발로 차고 쫓아내버리니까 탐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5천만 명의 합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승복 가능한 다수결의 결과 국회를 통과했다면 그것이 승복 가능하게 우리 사회에서 관철되게 할 수 있는 어떤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도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상식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게임 규칙 가위바위보. 그죠? 가장 어렸을 때 우리 가위바위보가 없었더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빨이 나갔을 겁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근데 가위바위보 덕분에 우리는 이빨 부러지는 싸움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머리카락이 다 뽑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형이랑 하는데 저희 두 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맨날 싸움이 뭐냐면 형이 늦게 냈다 이겁니다.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주먹이 가위를 이기고 가위가 보를 이기고 보가 주먹을 이긴다는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실제적으로 하기까지에는 동시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이 동시에 내는 것을 우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노래를, 가위바위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라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우리는 동시에 낸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행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에는 이러한 절차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의 프로세스를 좀 더 리더십과 제도가 보강함으로써 우리는 다수결 제도와 정책을 한 국가사회에 합의된 결론으로서 이끌어내는 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복 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립학교법 그거 수정안 받아가지고 겨우 개정시켜놨더니 50일 동안 시청각 광장에서 사학재단이랑 그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지고 끝내 대통령이 다시 물러줘가지고 다시 또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완전 생각만 해도 열이 받습니다. 새누리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우가 없는 짓이죠, 그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수준이 좀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들 내부에서는 그래 우리도 이제 한번 잡아서 코 시원하게 좀 분풀이 좀 해보자라고 하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동지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네. 그건 진보지주의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콩쥐에게는 콩쥐의 길이 있고 흥부에게는 흥부의 길이 있고 민주주의자에게는 민주주의자의 길이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부의 길이 있고 파쥐에게는 파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 지 인생 살다가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진보주의자와 민주당이 걸었던 길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 길이 우리 모두를 현재의 내 인생의 타입을 그렇게 결정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저랑 그대로 삽시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개파 초월 극복 방안으로 차기 대선 후보 경선 시 기성 형성되었다면 개파 타파 한 가지 방법만 말씀. 당내 개보 타파 방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우리가 고소득 칠 때 모르는 사람 한 명 껴도 판이 바뀝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정치의 룰을 가지고 서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법까지 해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변화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출발은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상 모든 변화의 출발점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서서 그것을 실천해 보여줘야 합니다. 어쨌든 기존의 여야와 그동안의 진보와 보수의 모든 낡은 의제들로부터 독립해서 저는 새로운 진보주의자로서 21세기의 미래를 지향하는 진보주의자와 민주당 당원으로서 저는 저의 정책과 소신과 정치적 컬러와 저의 리더십을 현재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이 리더십이 당장 여러분들께 당장 주목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초조하긴 합니다.
그러나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5년 동안 보여줬던 저의 당원과 참여정부 일원으로서의 저의 처신이 당에서, 우리 당에서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거나 깃발도 꼬부잡지 못한 그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도민이 저를 도지사 만들어준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역사를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청와대 5년 직장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5년 제가 소신 지키면서 살으니까 도민 여러분이 도지사도 시켜줍니다. 왜 못 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소신과 태도를 갖고 앞으로도 꾸준히 갈랍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 모습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응원과 격려, 그리고 지금도 보내주시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